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바로 대명역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저기 아파트 사이 보이는 게 나나 바로 와 보이십니까? 저기 바로 대명역입니다. 도보로 한 5분 이내 뭐 3, 4분 하면 충분히 대명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동네 주변 직접 현장 나와보시면 뭐 이렇게 곳곳이 앞집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 안쪽 집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시면 전부 다 신축을 하고 있는 현장이 많습니다. 전부 다 이제 원룸인데요. 여기는 임대업이 참 잘 돼요. 제가 요 바로 밑에 사거리 쪽에 건물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요 밑에 바로 대명역 밑에도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새가 찾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구 중심 동성로 직장인들도 이까지 넘어와서 새를 얻으시고요. 일단 여기가 교통이 잘 돼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요, 바로 이 건물인데요. 새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이고 참 외장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건물 정말 주인분 직접 사실 분들, 그럴 분들을 위해 지어진 건물인 것 같아요. 주인 세대가 저 위에 제리에 있는데 독채로 되어 있습니다. 야, 그리고 복층 구조이니까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오늘 건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2개와 투룸 2개, 쓰리룸 3개 주인세대 8가구에 대지가 225제곱미터, 건물 420제곱미터, 대지 9평수 환산시 60.2평, 건물 127평입니다. 건축년도 22년 6월 9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초기 매매 가격에서 현재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17억 5천에 대출은 7억 9천, 임대보증금 주인세대 임대시 4억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인수가 5억 6천만원, 현재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35만원, 그리고 은행 이자 329만원, 많긴 많습니다. 금리가 무섭긴 하네요. 현재 이제 이자 제외하고 건물 수익은 206만원, 지금 건물 수익 측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주인 세대를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현재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자, 건물 이제 주차장은요, 건물 밑에 쪽으로 총 6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1층에 여기는 이제 구조는 방 2개 거실 1개 있지만 공부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는 가구가 한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앞쪽 여기는 뭐 자전거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2층부터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가격이 내려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신축 건물들은 대부분들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가격이 내려온 이유는 이런 분들은 건물이 매매가 되고 자금 회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매물은 자금 회전을 위해서 가격이 좀 다운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2층하고 3층은 구조가 동일해요. 1, 2룸 하나씩, 그리고 3룸까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하고 3층은 구조가 동일하고요. 제일 위에 제가 주인 세대 한번 올라가서 오늘 기대도 좋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이제 12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다른 집보다는 훨씬 더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랑 연결되는 복도입니다. 이 복도 공간도 주인 세대에서 단독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단으로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계단 밑에 쪽에 막아두시면 뭐 주인 세대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공간은 엄청 많이 이제 현관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 주인 세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우측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키 큰 장이 하나 서 있고요. 그리고 3연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 기본 옵션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누르면 불이 꺼집니다. 신발을 신었는데 불을 켜놓고 나왔다, 굳이 신발 벗고 들어가실 필요 없이 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일괄 소등 스위치 여기 전기를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계속 들어와야 될 냉장고 같은 건 꺼지지 않고 조명이나 이런 건 다 차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들어오면 거실인데요. 거실 천장은 우선 덜어놨습니다. 덜어놓고 천장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실링팬도 하나 시공을 해두셨고요. 그리고
거실육이 남쪽이고 서쪽으로도 창을 하나 내줬어요. 남쪽에 창이 하나 있으면 조금 답답할 수 있었지만 여기 서쪽으로도 창을 하나 내줘서 주인실의 느낌도 답답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아직 아트월, 제가 서 있는 방향이 이제 소파 놓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컨, 전용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실에 여기는 지금 바닥이 전부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들은 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동선에는 이렇게 보양재를 덮어 두셨고요. 안쪽에는 작은 방이 두 개와 주방이 있고 바로 거실 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열고 들어오면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 안방도 라인 조명을 시공을 해두셨고 천장형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제 내욕실도 바닥 타일과 벽 타일이 좀 더 조화를 잘 이루도록 되어 있고 욕실 도기 제품이라든지 샤워 부스 등등 전부 다 여기 전체적인 느낌을 잘 맞춰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에는 여기 또 문 뒤쪽에 여기도 문이 있는데요. 요거 여시면 바로 이제 드레스룸 시스템 장을 짜놓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명도 라인 조명을 깔아 두셨네요. 자, 이렇게 거실하고 안방 공간 보여드렸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측 벽체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웬스코팅 문양을 해놓고 칠로 마감을 했고 여기 주방 쪽에도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방 쪽에도 에어컨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과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두 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사각 싱크볼 그리고 상하부장 싱크장이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제가 여기 베란다 여기 세탁실 공간을 보니까 이 공간이 꽤나 넓어요. 여기는 세탁기 놓고 양쪽으로 이쪽이고 그쪽이 놓을 수 있도록 공간도 충분히 됩니다. 세탁기를 한쪽으로 높게 다 쌓아 올리셔도 되고 한데 이 공간이 넓어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한 대 한 대씩 두고 쓰시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각방 제어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 기본은 콘덴싱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이제는 세입자 방에도 콘덴싱 보일러를 다 넣어 주셔야 돼요. 보일러가 있는 쪽에서 각각 이런 배수구가 있으면 보일러는 콘덴싱을 넣어 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가 아니고 전부 다 대부분 콘덴싱 보일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 그런 규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제 작은 방인데요. 이 집에 보면 전부 다 에어컨을 천장에다 벽에다 아니 천장에다 다 달아두셨고요. 여기 작은 방에도 양쪽 창을 내줘서 여기 뭐 방에도 환기도 잘 될 것 같고 답답한 게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쪽에는 동쪽 방 이쪽에도 커튼 박스 해줄 수 있도록 커튼 박스도 하나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방 쪽도 이렇게 양쪽으로 창이 다 있고 여기는 소방관 진입창도 하나 큼직하게 나 있는 방이네요. 그리고 천장형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도 안방 내욕실과 비슷한 느낌의 인테리어로 마감을 했지만 좀 더 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브론즈 샤워 부스도 시공이 되어 있고 자, 이 집은 이 공간이 끝이 아닙니다. 집이 주인세대 독채이지만 이 공간이 끝이 아니고 위에도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복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보니까 나무로 된 집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뒀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끄럼 방지 돌을 사용을 해두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리석을 깔아놓으면 미끌미끌한 게 있는데 참 이런 점까지 세밀하게 시공이 됐고 세밀하게 신경을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통창에 넘으면 바로 앞에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 대학교 병원 종사하시는 직장인들 요 건물의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 밑에 건물 관리를 했었습니다. 저기에도 뭐 간호사분들 여기 가톨릭대학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임차를 하러 내려오십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 복층 공간인데요. 복층도 충분히 뭐 방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쪽은 방으로 쓰고 이쪽은 뭐 거실로도 쓰고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장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옥상으로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옥상으로는 이쪽으로 창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요. 앞쪽에 바로 보이는 게 앞산입니다. 앞산. 여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이지만, 아, 이 정도라도 많이 트여 있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본 건물 서쪽으로는 태양 아너스 보이십니까? 주상복합. 그 앞쪽은 바로 성당문역 관문시장이 있고요. 본 건물에서 이제 동쪽 방향으로는 안지랑 가는 방향, 북쪽에는 가톨릭 대학교 병원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바로 대명역 역세권,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대명역 여기 또 끼고 있고, 역 주변에는 또 신축 아파트, 개미 엘리프 아파트가 신축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주변 분위기가 더욱 활발하게 지금 더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하시기에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뭐 교통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오늘 매물은 뭐 직접 거주하실 분들이면 더욱 좋겠지만, 뭐 좀 더 수익을 생각을 한다면 월세로 충분히도 세를 놓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